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이 두 나라 사이에 본격적인 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동안 예고했던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서 20여 곳의 군사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남부 시라즈 등 이란 내 20여 개 군시설이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1일 이란이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에게 피해를 입혔던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생산기지만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5시 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란을 향해 재보복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 regime in Iran were to make the mistake of beginning a new round of escalation, we will be obligated to respond. 이란은 방공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부 지역에 제한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들린 폭발음 역시 방공 시스템이 작동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비례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e know there is internal pressure within Iran for more aggressive response to Israel. If they get to have their say, then the whole region can really explode.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에 따라 무대응부터 탄도미사일 1000기 발사까지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고해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과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은 것도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거란 분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 일환으로 이해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직전 미국의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미군은 독일에 있던 F-16 전투기를 중동으로 이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군사 목표물로 공격을 제한하고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하지 않은 것은 민간인 사상자를 피하라는 미국의 조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대선 이후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입장은 더 강경해질 수 있습니다. I think he's going to do what he wants to do, and I think he has to do that. You know, Biden was giving him some very bad... Look, Biden has been historically horrible on foreign policy. Incompetent, I would say.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 구도에 중동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48%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아랍계 미국인들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가자 사태 대응에 분노를 느끼며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이번 분쟁의 파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핵이나 석유 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에 집중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앞서 미국과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미국 쪽에서도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을 계속 자제를 시켰고 또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는 아마도 이번 공격에서 군사시설만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말씀하셨지만 미국 대선을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공격이 진행이 됐고 미국 정부도 이번 공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절충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전의 경우 나타내고 총리가 조금 미국 측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공격 몇 시간 전에 이미 이란 측에 미국 측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할 목표물에 대해서도 미국과 충분한 조율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중동 전쟁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변수들을 좀 관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요. 이란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나올 텐데요. 이란의 이제 군사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란 측에 민간인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군인들 피해가 있는지, 현재까지 지금 나온 소식은 이란 측에 군사 시설에 군인 3명이 아마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로요. 그래서 이런 모든 피해 상황을 지켜보시고 혹시 또 이란이 재차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지 이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군인들이 파병된 북한군을 비난하는 대화 내용이 우크라이나군의 감청에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이 이르면 내일 전투 지역에 투입될 거란 관측도 나온 가운데 북한도 파병 사실을 사실상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CNN이 보도한 러시아 군인들의 무전 내용입니다. Я, он стоит пиздит с этим хуём по поводу этот батальон АК. 북한군을 K대대라고 부르며 이들에게 배정해야 할 러시아어 통역관과 장교를 구하기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일부 러시아 군인들은 북한군에게 빌어먹을 중국인이라며 인종차별적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현지 시간 지난 23일 러시아군의 무전 교신을 감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그러면서 이르면 내일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면서 양측의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러시아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파병을 언급하며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 영상 등 파병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연이어 공개되자 우회적으로 이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들이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광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이제 막 추모대회가 시작이 됐죠? 네, 조금 전 6시 34분에 추모대회가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참사 당일 처음 112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입니다. 잠시 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사와 애도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추모대회에 앞서 2년 전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부터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태원역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사고 2년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친구를 만난다며 이태원에 간 동생은 누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조경미 씨는 동생을 떠나보낸 그 골목에 와인과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 남동생인 병철이하고 용건이가 와인이랑 커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용건이는 제가 아끼는 동생이자 그리고 제 친동생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단 미안한 마음은 마음 한켠에 여전합니다. 꿈에서 저한테 누나 잘 있어? 미안해? 그리고 죄책감 갖지 마 라는 꿈이 있었어요.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유가족들은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이태원 참사 특조위 사무실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약 8km를 행진했습니다. 참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행정의 과실이 무엇인지, 책임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참사가 또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서울광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특조위는 서울광장 한켠에 부스를 마련하고 생존자와 목격자, 구조자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내년 9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 조사와 다르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참사 원인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말 동안 곳곳에 사람들이 또 몰릴 수가 있는데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까지 헬로윈 대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 성수동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된 지역을 찾아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주말엔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에 경찰 약 3천 명이 배치돼 인파를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면서 내부에 호화시설을 지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호화시설은 없고 드레스룸도 청와대 관저에 있던 것보다 훨씬 작다면서 관련 의혹과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습니다. 새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호화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저 사적인 공간에 온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을 염장지를 호화시설이 있었다. 이런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증축 과정에서 생긴 3번방의 존재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턱 화가는 3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 다른 방 3번에 뭐가 있습니까? 뭘 얼마나 호화롭게 살으려고 외교관 장관의 관저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다 사우나를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들고 아방입니까? 그러자 대통령실은 오늘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3번 방은 관저 이전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화분 등을 보관해오던 유리 온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레스룸은 기존 청와대 관저에 설치돼 있던 시설과 비교해 규모가 훨씬 작고 사우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드레스룸과 사우나실 등이 추가됐다는 의혹은 있어 왔으나 대통령실이 이에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실과 관저 시설은 국가 중요 시설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가 단 이틀 남은 시점에 연임을 재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검사들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동안 수사의 진척이 더뎠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습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대환 수사사부장 등입니다. 두 사람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사부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배당돼 있고 고발사주 의혹 공소 유지도 담당합니다. 연임 대상자들의 임기 만료는 27일인 내일까지였는데 이틀을 앞두고 퇴직 직전에 연임이 최종 결정된 겁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 만장일치로 연임을 의결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임기 연장이 불투명했던 지난 두 달간 공수처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대통령 통신 기록 확보 이후 관계자 소환이나 추가 압수수색 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권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임 재가 소식 이후 오동훈 공수처장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또 힘을 받아서 최해병 사건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의 어떤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사직 의사를 밝힌 공수처 검사 2명에 대한 면직안도 함께 처리되면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만 남게 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부산에서는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로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원석 기자입니다. 바퀴가 휘어지고 앞부분이 부서진 차량이 견인차에 끌려나갑니다. 인도를 넘어 돌진한 차량이 우체국 건물을 들이받은 겁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오늘 새벽 4시 반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훌쩍 넘길 정도로 만취해 있었습니다.
남성의 추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이제 하차는 그 차량 주수석 유리창을 깨고 지구 정문 쪽에서 고령물도 손상했거든요. 결국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불길이 주택 지붕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주택에 불이 났고 5시간 넘게 타오르다 해가 진 뒤에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집에 살던 60대 남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보일러실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남성의 진술을 듣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6분쯤 전북 정읍시 상평동 한 아파트 3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 2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불이 난 집 안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 안 옷가지에서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산속에 분뇨 700톤이 버려져서 파리떼와 악취가 진동했던 현장 1년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시청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장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구글터뷰 이상엽 기자가 다시 쫓아봤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마을. JTBC는 1년 전 누군가 산속에 분뇨 700톤을 몰래 버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을 판 자리에 돼지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굴착기는 작업을 멈췄고 삽과 장갑도 그대로 놓였습니다. 돼지 분뇨는 빗물과 섞여 산 아래 마을로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파리도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서 300m쯤 떨어진 마을 주민의 집입니다.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잡아봤습니다. 단 며칠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호소했지만 파리가 또 뭐 버글버글하게 와. 아침에 나가니까 내한테 다 들어붙어. 정부는 점검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점검 권한은 지자체에 검토를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제천시에 정확한 거를 한번 물어보고. JTBC가 현장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화물 운송업을 하는 땅 주인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4년 전인 2020년 땅을 산 뒤 2022년 11월부터 분뇨를 벌어뒀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분뇨 11톤만 신고하고 700톤을 쌓아놨습니다. 임시를 야적장식으로 쓴 거예요. 장화신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까지 빠지는데. 처음에 장화신고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다 빠졌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네. 그럼 그거 다 언제 치울 거예요? 이번 달 안에요. 그럼 주상 밑에는 내가 다 없애려고. JTBC 보도 이후 시청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재했습니다. 1년 전 취재한 현장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을지 다시 와봤는데 아직도 분뇨는 그대로 쌓였습니다. 1년 전에 왔을 때와 차이가 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겉에서 보면 흙인데 깊숙이 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커먼 흙이 안을 깊숙이 팠더니 이렇게 여기저기 검은 흙이 확인됩니다. 1년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분뇨가 빗물과 섞여 고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포기했습니다. 어디로 가져갈 게 눕는가 봐. 그래 갖다 놓고 그대로 있을 거야 아마. 네. 치우는 거 못 봤어요. 숲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는 땅주인 박 씨에게 세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JTBC 보도 1년 만에 대집행을 결정했습니다. 대집행이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가 취소를 하고 내년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숲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제천시청 산지관리팀은 JTBC에 세금을 쓰지 않고 땅주인 박 씨의 보증보험금으로 분뇨를 치우고 흙을 고른 뒤 나무를 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땅주인이 책임을 넘기고 정부가 관할을 따지는 사이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한강 작가 책은 팔지 않으니 가까운 동네 책방을 이용해달라.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 서점들이 책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자 저런 안내문을 내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네 책방은 더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서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는 물론 지역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도매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 절반가량과 거래하는 교보문고는 노벨상 수상 소식 하루 뒤인 11일부터 나흘간 도매 주문을 막았습니다. 중소형 서점들에서 책이 안 온다는 불만이 계속됐고 공정위 신고까지 언급됐습니다. 그러자 닷새 전 이달 말까지는 자사 매장 8곳에서 하루 2,000부씩만 팔겠다는 상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상당수 동네 책방에 주문하지도 않은 한강 작가 책들이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주문 내역에 채식주의자가 5건이 잡혀 있는 거예요. 21일 날도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 5건이 그냥 갑자기 추가됐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일괄적으로 책을 보냈다는 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싫으면 반품해라. 원래 반품도 안 되는 건데 이것만 해줄 테니까 그것도 이틀 안에 하라고.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더니 왜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걸 이렇게 보내면 나한테 어떻게 소화하라는 거지. 교보문고는 수상 직후 도매 주문을 차단했던 것은 책 실물을 확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던 조치였고 도매 주문을 개시한 뒤 기존보다 적은 비율을 도매로 보낸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도매와 소매의 어떤 운영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주문 안 한 책까지 보낸 것에 대해선 책을 빠르게 공급하려 수작업을 하다 생긴 실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서점들은 단기적인 상생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형 서점이 도매상과 소매상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도매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 도매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빼줘야 되는데 지금은 도매, 소매가 다 뒤죽박죽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독서 문화 활동을 지역에서 골고루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의무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부른 노래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데 이어서 한국어 발음으로 따라 부르는 외국인들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독일에서도, 호주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말 발음으로 아파트를 떼창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노래 아파트의 열풍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음원 순위 사이트 오피셜 차트에선 싱글 탑백 순위에서 아파트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피셜 싱글 차트 탑백에서 4위에 오른 건 한국 여성 가수가 기록한 최고 순위입니다. 아파트를 반복하는 구절이 발음이 쉽고 중독성이 강해 외국인들에게 인기 요소가 됐습니다. 한국의 술자리에서만 뭔가 통용되던 고유의 리듬이고 재치 있게 반복을 하면서 그런 점이 해외에서 많은 분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브루노 마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아파트를 반복하는 부분의 가사를 한글로 크게 표시했습니다. 술자리 게임 아파트도 틱톡 등에서 빠르게 유행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1982년 발표된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까지 덩달아 재조명됐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발매된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일주일간 윤수일의 아파트를 재생한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뒤 8일간 1억 4천만 회의 재생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순위가 공개되는데 아파트의 상위권 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러시아군의 자폭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주거용 고층 건물을 공격해서 10대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 중부의 대도시 드니프로에서도 미사일 폭격으로 3명이 숨지는 등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온 미국 맥도날드의 햄버거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 사례가 75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 13개 주에서 22명이 입원했고 노인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2명은 급성 심부전을 일으키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햄버거에 들어간 생양파를 대장균 오염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국제수영연맹 경영 월드컵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6초 60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파리올림픽 자유형 100m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중국의 판잔러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신감을 찾은 황 선수는 오늘 주종목인 자유형 200m 결승에 출전합니다. 2승 1패와 1승 2패를 기록했던 기아와 삼성에게 한국시리즈 4차전 승리는 너무나 간절했는데요. 한국시리즈 역대 다섯 번째 만루 홈런을 쏘아올린 김태군의 활약을 앞세워서 기아가 먼저 3승을 챙겼습니다. 12번째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3대0으로 기아가 앞선 3회 초 투아웃 만루 상황. 9번 타자 김태군이 결정적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몸쪽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으로 높게 떠오른 공은 파울폴 안쪽으로 들어가 그대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태군은 더그아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포효했습니다. 데뷔 첫 만루 홈런으로 단숨에 넉 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그랜드슬램이 나온 건 역대 다섯 번째입니다. 2017년 기아 이범호 감독 이후 7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이 홈런을 포함해 3회에만 5개의 안타를 때린 기아는 7대0으로 훌쩍 달아났습니다. 앞서 1회부터 불붙은 기아 타선에 삼성 선발 투수 원태인은 2와 3분의 1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어깨 통증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도 스위퍼를 주무기로 호투를 펼친 기아 선발 투수 네일을 상대로 반격을 펼쳤습니다. 4회 말 김영웅의 적시타가 터졌고 5회 말 이재현이 추격의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6회 초 기아 소크라테스가 2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기아가 9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2번째 우승까지 1승만 남은 기아는 광주로 돌아가 이틀 뒤 벼랑끝 반격을 노리는 삼성과 5차전을 펼칩니다. JTBC의 정서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내려가며 선선한 가을 날씨일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